예정대로였다면 정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늘 발표됐을 텐데요. 한국전력이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일정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등장한 공지사항. 오늘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한전은 오는 4월과 10월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기준 연료비를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돌연 발표를 미룬 겁니다. 연기 이유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며 기재부와 산업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향후 인수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장의 적자는 이제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늘리려고 그랬던 건데 원자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전의 커지는 적자 규모가 문제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올해에만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두 쟁점 사이에서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